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말 참 많이 오해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다. 은혜란 무조건적 사랑이다. 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그 순간까지도 가장 철저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 율법주의자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으로 본다? 예, 명령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 참, 이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제가 여러 번 지금 이 2부 세미나에서 여러 번 성경적인 증명을, 증거를 대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참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율법주의자 중에 제일 철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이란 바로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립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자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만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천국에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서 흘리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한편 뭐요? 꽤 율법주의적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면서도 어떻게? 은근히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십일조를 안 내면, 이런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조건으로 어떻게,
삼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한편은 뭐예요? 예, 율법적 이런 모순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인들이 뭐가 뭔 줄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가장 뭐예요? 조건적인, 조건적이라는 말은 순종하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율법은 명령이 되고, 그래서 이 명령에 복종해야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지옥 갈 줄 알아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이 말이 아주 오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내들이야, 아내들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뭐예요? 복종하세요. 이 말을 율법주의적으로 했을까? 다른 뜻으로 했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요?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십자가로 뭐예요? 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자, 여기. 심지어는 모든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한 무엇까지도? 계명까지도. 자, 그래서 보시면 이는 앞서 과거에 있었던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십계명이 폐하여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아, 언약, 약속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 언약이다.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 또 한 번 더 확인하죠. 그때 내가 돌판들,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돌판들? 언약의 돌판들. 돌판이라면 이게 십계명입니다. 틀림없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도 언약이라 이 말이야. 언약.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 포함된
모든 계명도 다 언약이라 이 말이야. 자,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게 언약이라. 그러면 그 언약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나는 네가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한다. 어떻게 되면 살인자가 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을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니까?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니까. 왜 악밖에 안 남았어요? 노예 생활을 10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뭐밖에 안 남았어? 악밖에 안 남았죠.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 뭐예요?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돼. 그런 서로 죽이는 거 보통이고 도둑질하는 거 뭐예요? 주인이 안 보고 있을 때 남의 거 가져가는 건 그거는 뭐예요? 안 가져가는 놈이 바보.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은 그 시대 안 살아봤죠. 저는 6.25 때 부산에 있었어요. 1950년에 6.25가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43년생이거든요. 그때 7살 때였어. 그때 부산에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가지고 온 부산 시내가 바글바글바글바글.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형편없었어요. 그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안 해도 그때는 뭐예요? 주인 없으면 뭐요? 그냥, 당연히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셨다고 그런 거죠. 그랬다고 해서 그래 나쁘게 보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 생활 안 해도, 그 전쟁 시대만 그렇게 되는데, 400년 동안, 40대를 대대로 노예를 대물림해서 살았으니 유전자가 많이 변질됐겠어, 안 됐겠어. 예. 네. 이게 형편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구 교장 회의에 강사로 초청받아 가서 그 교장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랬어 하면 그걸 많이 유치해.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아내를 바람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면, 그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 차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간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위대한 약속이야.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율법을 언약, 약속으로. 그러니까 십계명까지도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언약의 두 돌판들을 다. 그래서 밑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뭐요?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정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이거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정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총회를 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세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실 때,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총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20장 딱 들어가면 맨 첫 줄부터,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이 다 어디까지 가냐면 20장에서 31장까지 갑니다. 다 십계명을 맨 처음 딱 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 설명을 쫙 합니다. 그 세부적 설명을 일컬어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그 세부적 율법이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뭐만 써서 준 거예요? 제목만 써서 준 거예요. 열 가지 제목만 써서 주고 그 다음에 모세율법으로 그 열 가지 제목 하나하나를 다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모세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드디어 다 끝났죠. 그렇죠. 설명, 세부적 설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를 돌판으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20장 처음에는 말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건 11장죠. 그건 12장이구나. 20장부터 31장까지. 12장 동안은 하나님이 그 세부적인 설명을 쭉 하시고, 맨 마지막 31장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요?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돌판을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무슨 날에?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뭐라? 모든 말씀이라. 그 모든 말씀이 두 돌판에 어떻게 되어 있다? 요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드디어 맨 끝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 증거판 둘, 그렇죠? 두 돌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말로 말씀으로 십계명을 준 것과 두 돌판을 요약해서 제목만 써서 준 것, 그 사이에 온갖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율법.
그래서 간음한 사람은 뭐요?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게 다 거기 들어 있어. 그래서 누구네 집 소가 들어와서 뭐 밭에 뭐를 곡물을 해치거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다 세부적인 그게 모세 율법이라. 그래서 모세 율법이나 계명이나 뭐예요? 그게 그거라. 율법을 요약했을 때 계명이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몰라 가지고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모세 율법은 폐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런데 십계명은 뭐예요?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아직도 이거를 이제 문자화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안식일 교인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의식법이다. 그런데 십계명은 뭐예요? 전혀 다른 도덕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를 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이므로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자 그거는 뭐예요? 이제 없어졌으나 십계명은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와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모르면요. 안식일 교인될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친히 뭐요? 친히 손으로 쓰신 두 돌판이야. 와. 근데 그거는 모세 율법하고 뭐요? 달라. 그러니 모세 율법은 십자가로 폐할 수 있어도 십계명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그렇게 딱 저한테 제가 배웠을 때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누구든지 안식일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렇죠? 이걸 모르는 안식일 교인 여러분한테 딱 이렇건데 왜 이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사실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할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이번 기회에 그 조사심판이라는 그 교리를 분석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뭐냐고 하면, 자, 그럼 그 다음, 그래 놓고 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도 십자가로 폐한 모세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 때문에 옛 계명은 뭐예요? 무익하고, 예.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배웠다고 모세가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런 우리 정 선생 보고 맨날 제가 나무 거 훔치면 안 됩니다. 이래 싸면 유치하네요. 이제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그냥 믿음만으로 은혜로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예, 네, 되죠.
그래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 자, 이거 얘기가 막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5장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 이런 차원에서 이 율법 명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차원에서 마누라 보고 따집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라 안겠나? 그거는 무슨적 차원이요? 조건적 차원이고 명령 차원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들도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트 오신 아내들은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도 바울도 남편한테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아내들 뭐라 그러면 됩니까? 그런 조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딱 그런 분에. 자, 그러면 이 언약에 그래서 언약에 복종하라라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그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은 이 복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엇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뭐예요? 신뢰한다. 신뢰한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복종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섬기니까 이 그런 정말 큰 섬김을 받는 우리들도 너무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차원의 얘기야. 자,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아리도 많이 맞았어. 그 맨날 숙제했냐? 뭐 내가 시키니 했냐 안 했냐 탁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 종아리 커다라 해가지고 맞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뭐예요? 상구가 이거야. 외손자 1번이니까. 그럼 우리 외할머니가 막 상구 왔다 그러면 막 껍벅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그만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저도 외할머니가 하는 일을 뭐요? 자꾸 도와주고 싶어? 그 할머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할머니가 괜찮다. 나도 할머니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런 식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복종이라 이 말이에요. 복종이란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야. 하나님이 조건적이고 율법이 명령일 때는 복종이란 건 뭐예요?
무서워서 하는 복종. 응?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율법은 명령이 되고 이 명령에 대한 것은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외할머니가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를 맨날 따르고 싶어. 엄마는 좀 무서우니까 조건적이니까 엄마가 좀 빨리 어디 외출하시기를 바라. 아빠가 무서워. 아빠 집에 계시나? 그 정도요. 그래서 아빠, 아빠 안 계셔. 그러면 이런 식의 복종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율법주의적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뭐가 돼줄 때 가능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때, 무조건적 사랑을 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남편이 계속 조건적으로 있으면서, 에베소서 5장 보면은, 그렇지 않냐? 왜 복종 안 하냐? 이거,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절 해석하는 게 상당히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해버리면, 마누라는 맨날 남편한테 뭐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하나님한테 자기도 뭐 하고 있는 존재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 당신도 나도 이렇게 해. 이런 것은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읽어야지 조건적인 사단의 영으로 읽으면 성경이 이상하게 변질된다 이거죠. 자, 이제 그래서 23절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23절이 이제 나타납니다. 진짜 뜻이 이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조금 다른 번역으로 성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라.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한다는 말은 결국 상구가 엄마에게 복종하듯이가 아니고 상구가 외할머니에게 복종하듯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내, 그래서 남편도 아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너에게 그런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아내를 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 영우 씨도 뭐 극장까지 따라갈 정도는 지금 근데 제가 어저께 그 극장에 묵묵히 따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참 인상을 깊이 받았어요. 참, 예, 네, 그, 참. 왜냐면은, 비수를 꽂아놓고, 내 가슴에 비수를 다 꽂아놓고, 여보, 극장 가요. 그, 가죠? 안 가죠? 안 가지지. 그런데 이제 가신다고 할 때, 응. 그 이제 가시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냐게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상당히 남편을 존경할 것 같아. 응. 왜?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예.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 다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좋고, 예, 그래서 남편 없을 때, 부인이 혼자서 생각하면 참, 혼자 있을 때 주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속삭여 줍니다. 너 말이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편에게 아팠을까. 그러면 그제서야 여자들은 깨달아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런데도 극장에 가줬지. 아, 그러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성령이 그런 식으로 속삭여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해도 오케이다. 그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인자를 회방해도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를 해방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그래서 나 교회 안 댕겨.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 댕길 때 속삭이는 성령까지 거부하면 그거는 죄사함을 뭐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까지 거부하면 나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요? 네, 악령을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인자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을 거부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부, 회방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건 받을 수 없다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죄를 사해 주겠다는 성령의 음성을 뭐예요? 거부하니까. 죄 사해 주겠다는데도 뭐예요? 거부하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져? 그런 얘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이제 진짜가 나오네. 그렇죠? 교회는 왜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무서워서 복종해요? 남편이니까 복종해요? 아니야. 자기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들을 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따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네. 복종해야 돼! 라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야. 성경 얘기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진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니까 서로서로가 다투는 거야, 맨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내도 남편도 항상 뭐예요?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교회가 즉, 인간들이,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러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매사에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이거 모르는 남편들은 또 뭐라고요? 봐라, 여기, 매사마다, 내 말대로 하라, 않겠나? 이런 말이 뭐요? 아니라는 거. 그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 사도 바울은, 무슨 주의자요? 남성 우월주의자지. 여자는 시끄러, 입 다물어. 성경 봐봐. 매사에 남편 말 들어 않겠나?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성경에 대한 뭐예요? 무식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해석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받아서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즉 아내를 사랑할 때, 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엇까지는 바쳐가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복종 안할 리가 없죠. 우리 외할머니가 외손자 상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상구는 외할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할머니 뭐좀 바쁜 것 같으면 자꾸 도와드리고 싶지. 이제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예요? 피 흘려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불평 없어요, 저는. 예. 왜, 불평이 있어도 그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아, 자, 마누라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치 않게 해주는 게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유는 뭘까? 이상구 박사가 남편으로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겠지. 아시겠죠? 그 박수 쳐야 돼요. 그래야 병 낫는다고. 이 성경 말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뭐예요? 참.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의 말씀이요? 예, 네, 역시 하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가, 그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아내가 되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뭐예요?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도 여러분 멋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거룩하고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룩하지 뭐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거룩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삼아서, 즉 예수님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속했던 난식일 교회 문제점은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어져야 우리가 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흠이 많고 아직도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뭐요? 않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뭐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침내 관계가 맺어지며 우리에게 구원을 줘서 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아 교회로 삼아. 지금, 예. 그래서, 교회를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아내야.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금 뭐가 돼 있어?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은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내로서 아직도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은 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뭐예요?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아. 예. 예. 우리 여기 아저씨 예. 하여튼 말귀는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어요. 응? 그렇죠? 이런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는 분명히 확실하게 반응을 하시니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 영생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아저씨를 보면 알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하면 거의 안 들어요. 그런데 딱 핵심이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캐치를 탁 하세요. 예. 그 훌륭한 남편을 두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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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뭐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불교를 뭐 우상숭배 종교니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불교를 우상숭배로 만든 것이 인간이 만들었지, 석가모니는 절대로 그거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불교에서 제일 아주 그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맹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님이 이제 뭐 하셨다, 열반하셨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 말이야. 그거를 다 모셔다가 놓고 거기 이제 이런 게 우상숭배 정신이야. 그큰 스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해야 되는. 자꾸 인간들은 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 물건들을 자꾸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종교는 그런 것은 일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도 그런 게 있으면 이 우상숭배 정신을 뭐예요? 자극하기 때문에. 영의 성경은 영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되는 것이지. 뭐 물건 뭐물 어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사리한테 가서 많이 하셨죠, 옛날에. 네, 그거 별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한번 하면 그게 줄줄이 그냥, 그것도 꽤 뭐요, 존경받는 사람이 그걸 시작하면 아래 사람들은 그 정신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실수야.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불교에 있잖아요. 이 말, 유명한 말. 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아세요? 모를 리가 없어. 모를 리가 없어. 네? 네. 근데 이게 아는데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라고.
제가 여기 쓰면 분명히 알아요. 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남을, 타인을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상대방을, 타인을 해할 때는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해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면 결국 뭐예요? 나를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다 이 말이에요. 다 진리가 다 통해요.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은 정말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석가모니의 그 경들을 보면 참 깊고 깊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죠,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의 관계에 비유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남편이요, 교회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내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옛날의 혼인 예식법이 법에 맞는 그런 관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 일단 남자가 여자 집으로 옵니다. 여자 집으로. 남편 될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왔다. 이거는 누가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온 것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아내로 삼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쭉 얘기를 하고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요. 따라가지고 여자 앞에다가 탁 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마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어떻게 마시면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뭐요? 우리 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나면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 아버지한테 돈이나 무슨 이런 귀중한 것, 그러니까 여자의 그 딸의 몸값을 지불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자 그 딸의 소유주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야? 그 남편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성립돼 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혼 절차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인간의 결혼 절차는 서로 무슨전을 해야 돼? 탐색전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약혼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그 약혼이란 것은 결혼 아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색전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에는 그런 거 없어요. 탐색전이 없어. 남자 쪽에서 포도주를 주고 여자가 받아서 마시면 그걸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법적으로, 하늘 법적으로는 여러분은 다 법적인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와.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몸값을 뭐요? 지불했다.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는 예수님은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그 당시는 이 그 땅이 얼마나 좁아요. 그래서 다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저는 결혼했습니다. 마누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기간이 한 1년 걸려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가실 때 그 가실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뭐요? 가는데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게 이제 유대인 결혼식 예법을 다. 그래서 이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아내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성대한 혼인 잔치를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혼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라는 입장은 아내라는 신분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신랑 쪽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신랑 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피 흘려서 자기가 이미 값을 뭐요?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들은 또 누구한테로 갚아줄 수 있어. 사단한테로 또 갚아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그는 사단한테로 갚아낸 자기 아내를 모여 또 가서 또 데리고 그저 끊임없이 이 신랑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고 여기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결혼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이걸 보면 우리가 성화돼서 품성에 하나의 흠도 점도 없게 되어야 하나님은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위 조사 심판 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조사를 다 해봐서 그런 교리는 이런 이야기에 도무지 맞아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교리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요 없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 미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잘못 믿으면 정말 사단과의 투쟁에서 이기기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합니다. 사단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를 통하여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 관계를 재조명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복종해야 되는 얘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협조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서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타자리,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진리로부터 얻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